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책 픽업할 것도 있고, 또 다음 주 클로징을 위해서, 그 손님 집 인스펙션한 리포트 출력하려고도 왔어요. 회사 프린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의 대표 브로커. 켈러 윌리엄스 차타우치 놀스 브랜치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브로커고요. 이렇게 사무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은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매달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입사를 합니다. 살아날 확률은 글쎄요. 어니스트 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 타임까지 찍어서 회사에 내면 어니스트 머니는 켈러 윌리엄즈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가게 되고요. 클로징 때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어니스트 머니를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편함이 부족해서 저는 저를 추천해주신 정성희 팀장님과 함께 같은 우편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클로징 한건 했고요. 이번 주에 클로징하고 두 개의 책을 받아갑니다. 와, 다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클로징이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하러 나왔습니다. 7월달 애틀맘, 저 영어 이름은 하나리예요. 전체에서 15등 해서 이렇게 탑 20에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다음 주는 클로징 박은영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있는데요. 변호사는 셀러와 바이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변호사님은 한국말로 설명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변호사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뒤에 보시면 챌린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한글학교에서도 애들 잘하면 막 스티커 붙여주듯이 저희 켈러 윌리엄즈 차타우치 놀스 브랜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에이전트들이 리스팅을 하거나 집을 팔거나 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8월 중순인데 벌써 뭐 60개, 70개 이상 하신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뭐 등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지난달에 이 많은 분들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주신 많은 구독자님들, 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에이전트가 정말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켈러 윌리엄즈 큰 브로커에 소속이 돼 있지만 모든 에이전트는 브로커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브로커에 내는 비용도 있고요. 또 제가 버는 돈은 1099. 각자 개인 개인이 개인 사업자라서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 돈의 또 20%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뭐 손님들 접대 비용으로도 나가고 또 품위 유지비로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택스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다가 택스 내야 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빌려서 세금을 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농담처럼 뭐20%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잡입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본인이 집 보는 걸 정말 좋아하고 손님과 함께 다니면서 좋은 집을 찾아드릴 때그 느끼는 희열감, 성취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정말 좋은 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올리는 유튜브를 했었어요.
어디 가서 유튜버라 그러면 지금도 창피하긴 한데, 그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또 집도 찍어서 올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집을 더 많이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격증을 땄는데요. 자격증을 따서 저 부동산 에이전트 됐어요 했더니 막 많이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는 렌트를 정말 많이 제가 얻어드렸고, 올해는 정말 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렌트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렌트 집도 찾아드리고, 렌트 리스팅도 잘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릴게요. 연락 주시고요. 타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틀랜타로 아직도 이주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8월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비수기에 접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5월 말에 다 방학을 시작해서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에 다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거의 8월에는 없어요. 그래서 8월부터 이제 우리 에이전트들은 조금 한가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했었던 집들이 8월, 9월에 클로징이 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또 클로징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정말 쫙 비수기로 접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애틀랜타의 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애틀랜타의 애틀맘 연락 주시고요. 열심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